이제 8명의 선수 중에 네 번째 선수 출전합니다. 야카비 선수 아까 볼도 끝나고 결국 그걸 또 했고요. 했습니다. 네. 뭐 약간 뭐 수정 보완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점수제로 이어지겠죠. 네. 뭐 다음 아시안 게임 경기에 우리나라 김자인 선수는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홀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레카비 선수는 75.1까지 기록이 될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8명의 선수 중에서 이제 높은 점수 얻지 못하면서 이번 대회는 아쉽게도 이 컴바인 경기에는 참 레전드로 불릴 만한 그런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도